큰 자녀, 아들 병역과 관련된 서류가 전혀 오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10분 전에 온 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저희 방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근데 자꾸 후보자가 그거를 감추듯이 직접 소명하겠다고 하다가 청문회 10분 전에 자료를 이것보다 두꺼워요. 들고 와가지고 보라고 한부 들고 와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드릴 말씀이 그 서류 또 보다가 부족한 부분들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추가 받을 게니 살펴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시작 전에 위원장께서 장관 후보자의 명확한 전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 과방위원들을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든 뭐 좀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라면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고요. 자료 제출 요구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물론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의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은 네. 아, 계세요? 이 부분은 최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 범죄자 취급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누가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까? 네, 이거는 아, 이상희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 잠시만요, 위원님들. 저희가 넣어드리세요. 갑자기 범죄자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우리가 저, 네. 예, 경계를 뭐랄까, 우리 아침에 액땜하는 좋은 저, 뭘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이 발언에서 특히 좀 문제도 시대해준 발언 표현은 삼가하도록 저희 의원들도 하겠고 또 오늘 청문회 내내 그런 저 조심스러운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제에 맞는 그런 품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간사님이 사과하신답니다. 제 얘기를 통계로 받아 주십시오. 거기에 왜 갑자기 후보자를 범죄 취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동정원의 발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후보자를 범죄 취급했습니까? 제가 정말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아니, 최수진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과거의 청문회를 갖다 할 건 아니고요. 지금 한민수 위원님은 전혀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길게 시간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발언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하고 한민수 위원님께 그건 아니었잖아요. 범죄자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 드리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진수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째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발언 한번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여쭤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말은 취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민수 의원께 사과해야죠. 한민수 의원님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신사적인 분이셨고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예.